라닉트레이너 런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기본 블로그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재, 캡틴 최영재입니다. 네, 공무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오늘 어떻게 기본 블로그를 함께하게 되었는지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요즘 런스형님께서 선한 영향력으로 쓰레기도 줍고 러닝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같이 녹참하고 싶어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네. 하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끌려가는 척 좀 이렇게 왜 이러세요 하다가 이제 이렇게 푹 찍는 거죠. 찍으면 이럴 때 신수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런처요. 야, 강아지가 저희 페이스를 못 따라와요. 안 버티고 있어요.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어디? 여기 쓰레기 상이다. 여기 쓰레기 밭이에요, 밭. 여기 쓰레기 밭이야. 이거 뭐야? 쓰레기가 많이 보이니까 기쁘면서 슬픕니다. 바지를 못 하고 있어. 지금 하시는 게 뭐예요? 풀로잉. 만드신 건가요, 태영님이? 아니요, 이거 스웨덴에서 시작한 건데 네. 한국에서도 요즘 러닝 트렌드예요. 아. 네. 러너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니까 한강에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긴 한데 그래도 많네요. 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힘든데 여기 이쪽에는 쓰레기가 유달리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이쪽에 자주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플로깅 저보다 더 잘하네요. 저희가 모은 쓰레기들입니다. 슈. 러닝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기부블로깅 2탄은 영재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번엔 툭섬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일단 저번주 플로깅 했던 것보다는 훨씬 쓰레기가 많아서 당황했는데요. 그래도 역시 플로깅은 혼자 할 때보다 다 같이 하니까 효과도 크고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기부금은 전액 우리 한부모협회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플로깅 3탄이 기대되시죠? 일단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2월에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봬요.